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공통욕 이슈 리스크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리스크 관리가 프로젝트 관리와 맥 상통합니다.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각 파트별 개발 사항과 고객사의 요청 사항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슈 사항 또 관리 이슈나 리스크에 대한 관리 대장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내부, 외부 공유하고 함께 처리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슈 사항 리스크 보고는 엑셀 파일로 많이 좀 정리를 하는데요. 다른 형태로 또 서로 공유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. 근데 보고서 형태로 하게 되면 엑셀 파일이 더 편리하겠죠.